네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은 바로 CS윈드입니다. CS윈드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 모두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주었는데요. 자, CS윈드 뭐 훈풍 타고 바람 타고 레벨업 될 것이다. 주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 다른 한 분께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 섹터가 순환매가 돌고 있다. CS윈드도 여기에 흐름을 같이 하면서 레벨업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. 자, CS윈드 오늘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훈풍 바람 타고 올라갈 수 있을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 모셨습니다. 두 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은 CS윈드를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CS윈드 요즘 최근 들어서 CS윈드를 또 이야기해 주시고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도 저희 오늘 기대해도 괜찮아에서도 월요일에 CS윈드가 한번 나왔죠, 팀장 대표님. 네. 그러다 보니까 CS윈드 더 갈 수 있을지 바람 탈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? 또 제가요? 일단 어저께 그 CS윈드를 받고 이 풍력이라는 태양광 쪽 종목들을 봤는데 네네. 예상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 반등 시도를 좀 하는 것 같아요. CS윈드도 그렇고요.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 동국 SNC가 조금 더 마음에 드는데 아, 그래요? 좀 더 마음에 드는데 작년 9월달 이후에 한 1년 정도, 한 10개월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최근 한 3개월 동안 이제 추가락이 제한되면서 어제 또 CS윈드, 그 동국 SNC, 뭐 OCI, 이런 정도 좀 반등을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네. 어찌 보면은 뭐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적 전환이든 일단 한 번은 순환매가 발생이 되게 되면서 반등이 한번 나올 법한 시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자꾸 말을 더듬네요. 그런 네. 그 흐름 좀 봤는데 그래서 어떤 이슈가 될 만한 게 있을까라고 해서 한번 좀 찾아봤는데 일단 최근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구글이란지 MS 그리고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구매를 좀 늘리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지금 미국 정부에서 클린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전향적으로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될 건데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쪽으로 전환이 되면은 그 재생에너지를 좀 구매하기 위한 흐름들이 조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일단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태양광 에너지 풍력 발전 쪽에서 1.5기가와트 규모의 에너지를 구매할 예정이고요.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스펜 세비야 인근 쪽에서 태양광 발전소 5곳을 인수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유럽도 그렇고 현재 미국도 그렇고 전향적으로 신재생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 재생 에너지를 좀 미리 구매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. 아시다시피 뭐 구글이란지 뭐 페이스북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뭐 빅데이터라든지 클라우드 이런 저장이란지 처리 센터 같은 경우에 그 에너지가 상당히 그러니까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습니다. 2020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2019년 대비해서 전력 소모량이 39%가량 늘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이 화석연료가 아닌 재생에너지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이 재생에너지를 확보하는 게 관건이라고 좀 봐지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구매가 상당히 많고요. 그래서 아마존 같은 1.5기가 정도 구매를 일단 완료를 했고 아마존, MS, 뭐 구글, 알파벳, 페이스북 이런 기업들이 현재 재생에너지를 25.7기가와트 정도 현재 구매를 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재생에너지 구매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다시 관심이 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재생에너지 구매뿐만 아니라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와 관련 ETF도 좀 관심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. 좀 ETF 좀 이름이 좀 길던데 퍼스트 트러스트 나스닥 클린 엣지 그린 에너지라는 ETF가 있더라고요. 네. 나스닥에 상장이 되는데 네. 이쪽으로 지금 최근에 또 자금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요. 그리고 이 ETF 같은 경우에는 2007년도에 출시가 되는데 대표적으로 뭐 테슬라라든지 니오, 엠페이지 에너지, 솔라 엣지, 플러그 파워 같은 신재생 에너지 기업들이 다수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요. 그래서 최근에 이 ETF 이 상품 같은 경우도 그 관심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아무래도 이런 관심은 이 클린 에너지 정책적으로 가고 있다는 부분들이 아마 모멘텀으로 좀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CS윈드 뭐 전체적으로 미국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워낙 강조하고 있는 것이 클린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고 뭐 우리도 기회를 같이 하고 있고요. 유럽에서 뭐 탄소세 이야기도 계속 나오면서 친환경이 이번 최근 한 1, 2주 들어서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자, 그렇다면은 이 CS윈드의 바람을 타고 더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한데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? 네, 앞서 팀장님이 되게 장황하게 뭔가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장황하게. 네, 잘 들었습니다. 네. 근데 중요한 건 성장주 쪽에 바람이 다시 불고 있다. 여기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. 지난 미국
베스타스 공장 인수했습니다. 이번에는 유럽 공장도 또 인수한답니다. 오. 그런데 돈이 어디 있니? 라고 물어봤더니 네. 지금 잘 벌고 있는데 왜? 라고 하던 모습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 1분기 기준으로 수주 잔고가 6억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꽤 많은 수치죠. 계속 예, 수주 잔고 늘어납니다. 그러면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항상 또 CS윈드는 강조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시즌에 올라갑니다. 이런 수주 잔고가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요. 그런 쪽에서 올해 영업이익이 1,350억 한 38% 늘어날 걸로 보여지다 보니까 성장주 내에서도 장기적으로 꾸준히 성장한다는 관점들이 맞아진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정체 또는 하락했을 때는 계속 기회가 되겠죠. 그런 관점 쪽에서는 여전히 관심 있게 봐야 될 흐름들인데 아마 실적 발표를 하고는 또 약간 흔들릴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. 네네.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세이기 때문에 성장주의 한 축이다라는 관점 쪽에서 계속 시각은 긍정적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뭐 조금 전에 그림이 나왔지만 이 실적 전망세가 계속 꾸준하게 우상향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. 여기에다가 실적 발표 때는 오히려 약간 조정받을 수 있으면 오히려 그때 좀 매수를 하자. 그때 매수 찬스가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